자, 그다음에 이제 입지론이 있는데요. 농업 입지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이 있어요.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다음에 상업 입지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세 명의 학자가 다 독일 학자예요. 그래서 근대 산업 입지론은 이 독일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에는 다 냈어요. 다 나왔던 애들이에요. 근데 다만 20회 이후로는 얘하고 얘는 출제를 했는데, 얘는 주로 지대론 쪽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보시게 되면요. 농업 입지론에서. 자, 튀넨은 1826년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설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논문 제목이 길어요. 긴데 그냥 줄여서 이 고립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에 대해서 근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고 하면서 지대론과 함께 농업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근래는 이 튀넨에 관한 논리는 지대 개념에서 출제를 주로 해요. 지대 개념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업 입지론은 농업 활동의 공간 조직에 대해서 최초로 농업적 토지 이용에 관한 규범적인 경지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 있죠. 예,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경지의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어떤 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경작을 하는 게 유리한지를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튀넨은 입지 요인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보게 되면요. 제목이 뭐예요? 고립국이죠. 그러면 이 평야에 가상 국가인 고립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폐쇄 경제예요.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만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고립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은 여기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뭐가 있어요? 지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논리를 지대 개념을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거기에서 뭐를 뺀 것이다. 예, 수송비를 뺀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는 모든 토지에 이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뭐도 동일하냐면 생산비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지대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수송비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의 무슨 차이가 나오게 되면요. 위치의 차이는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게 돼요? 네,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가깝게 들어오게 되면 뭐가 적어지겠어요? 수송비가. 대신에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지겠죠.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많아지겠죠. 그럼 뭐가 싸지겠어요? 지대가 싸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요? 지대가 비싸죠. 그러니까 작물을 경작할 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작물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가 비싸니까. 그러면 좁은 면적의 토지를 통해서 작물을 경작할 때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이 있죠. 걔들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현대 도시에도 똑같아요. 도심에 가까운 곳일수록 무슨 업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업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도심 곳곳에서는 주거나 공장을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는 원예 농업이 있죠. 예, 꽃을 재배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면적에서 쌀을 생산하거나 꽃을 생산을 했을 때 뭐가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이. 우리나라는 식탁에다가 뭐 꽃을 놔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집안의 장식이라든가 식탁에도 항상 뭐가 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꽃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선도가 생명인 거죠. 그리고 얘를 재배를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어디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신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시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근거에 원예 농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이라는 도시 주변에 고양시라고 있어요. 고양시가 꽃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도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죠. 거기에 튤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에 바로 근교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꽃을 중앙시장으로 이렇게 공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면 그게 임업이에요. 목재 있죠. 목재. 예. 그러면 나무를 생산하는 곳을 왜 여기다 뒀냐면 이때 당시에 이 고립국의 주요 연료수단이 뭐냐면 땔감이었어요. 나무를 떼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거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시장 외곽에 있게 되면 이때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였다고요. 우마차에 실어서 여기 시장까지 오려고 그러면 한 4박 5일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도보를 이용하고 말 타고 이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대전에서 만약에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차에 태워가지고.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땔감이 없는데 이거 올라고 그러면 앞으로 3일은 더 있어야 된다면 다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임업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간 구조가 이렇게 분화가 되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뭐 들어갔냐면 목축업이 들어간 거예요. 목축업이니까 뭐를 사육을 했겠어요? 소나 양을 사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담은 없어요. 수송비의 부담은 없어요. 근데 얘들을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링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동심원 이론 등에 대한 공간 구조를 설명할 때 기초가 되는 게 튀넨의 농업 입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농작물에 대한 매상과하고 생산비가 일정할 때 어떤 위치의 지대는 토지가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이걸 우리가 위치의 차이에서 지대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위치 지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위치 지대하고요.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무슨 관계 있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가시면요. 작물에 따라서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약적인 방식의 농작물의 한계 지대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뒤쪽을 가시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맨 위에 가면은 동그라미 4번이 있죠. 144페이지에. 그래서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슨 농업이 입지하고요. 예, 집약적인 농업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무슨 농업이 입지한다? 조방적인 농업이 입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지대로 가면은 저게 다시 또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이 있는데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대표적인 게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47페이지에 가면 거기 상단 중간에 가면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예, 공업 입지론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최대 수요 이론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얘만 나온 적이 있고.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최소 비용 이론은 기업의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 있죠.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예요. 그죠? 근데 배부의 논리는 뭐냐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럼 수입이 일정할 때 이윤을 더 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최소화해서 뭐를? 이윤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고,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요. 총 수입에서 뭐를 뺄 때, 비용을 뺄 때 거기에 논리는 뭐냐면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커지려고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수입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 상품의 판매 수량 있죠. 이게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커지면서 수입이 커지면서 이윤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이론이에요? 최소 비용 이론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업 입지로서 최적의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데, 베버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 있죠.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았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베버가 이 공업 입지론을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는 독일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비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본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입지 단위라는 게 있고 입지 뭐가 있었어요. 자, 입지 단위라는 건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 있죠. 네, 이거를 입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네, 이거를 입지 인자라는 거예요. 그때 베버는 이 입지 인자를 세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다? 수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이걸 제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인건비를 노동비 또는 임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 경제 또는 직접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뭐가 되는데 최소, 직접 이익은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때는 지도 그려서 설명해 줬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D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있었어요. 지금은 얘네가 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쇠로 시작되는 애 있죠. 예. 근데 얘네 이 자동차 회사에서 경차 생산했을 때 경차의 생산 라인이 인천 부평하고요. 남쪽에 창원의 생산 라인이 있었는데 얘네가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든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요. 비용은. 생산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주로 생산을 해서 부산에서 선적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까지 갈 때 내륙 수송비하고 여기서 끌고 올 때 내륙 수송비를 따지면 얘네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대당 한 3, 4만 원씩 수송비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산비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뭐가 적게 들어가는, 그렇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점이 최적의 입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조건이 있냐면요.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돼요. 근데 임금이 지역 간에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에다 두면요. 1인당 인건비를 1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대전이 있죠. 대전으로 오면은 인건비가 9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면 이 점에 입지하는 것보다는 이 점으로 입지할 때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공장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하겠죠. 이 운송비의 부담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10만 원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없죠. 전체적인 비용이 똑같으니까. 이거보다도 수송비가 한 예를 들어서 5만 원밖에 안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절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은 최소 수송비 지점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점을 비교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특정한 장소에 여러 개의 기업이 모여서 입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모여서 입지하면서 뭐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의 이익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었죠. 기름 아시죠? 석유. 네.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얘를 정제해서 우리가 원료로 쓰는데 원유 상태에서는 원료로 쓸 수는 없고요. 얘를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해야지만 원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원료를 사용하고 나면은 나머지 폐기물이 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얘네를 처리하는 시설이 어떻게 돼요? 또 필요해요. 이거를 하나의 기업에서 이 시설을 갖다가 다 자기네가 설치하고 제품을 만들기에는 생산비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유를 공통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산업이나 제철산업들이 모여서 입지해서 공동으로 시설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수송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의 절약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장이 입지를 정하라는 게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의 논리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겠나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보면 최소 운송비라 원리라고 돼 있죠. 144페이지에. 그러면 그 최소 운송비 원리라는 건요.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야지만 뭐를 절약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운송비. 자, 그럴 때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있을 수 있고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아니면 시장에 가깝게 입지해야지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버가 제시한 게 뭐 얘기하냐면 원료하고 원료 지수 개념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원료라는 것은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 무슨 원료가 있냐면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라고 있어요. 보편 원료라는 거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보편 원료고요. 편제 원료라는 것은 뭐 석회석이라든가 아니면 철광석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돼 있는 원료를 우리가 편제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원료 지수의 개념을 도입해서요.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보편 원료만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면요. 그냥 시장에 가깝게 위치하면 돼요. 그죠? 근데 편제 원료,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는 원료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원료가 있는 곳에 가서 입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결합해서 생산할 때는 이 개념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료 지수라는 거는 이게 제품의 중량인데 제품 1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이 있죠. 이 중량의 크기로 원료 지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얘가 1로 나올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이라는 얘기는 제품의 중량과 무슨 원료? 원료의 중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량이 불변인 산업이에요. 중량이 불변이면은 수송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입지라고 그래요. 근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보다는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에요. 중량이 감소하면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게하고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시멘트를 갖다가 1톤이면 1000kg예요. 1000kg 생산하기 위해서 주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러면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하면 시멘트 1000kg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이 안 돼요. 왜? 이게 불순물이 있어서. 제조미 가공 과정에서 이게 줄어든다고요. 이게 얘를 100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료는 제품의 중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1000분의 1200이면 1.2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단 얘기예요. 근데 얘가 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디에 가란 얘기예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최소 운송비에 올려서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수록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송비가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원료 산지에서 1200km에 대한 원료 있죠.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서 시장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마이너스 200을 시켜서 1000km 만들어서 팔 때 그러면 1200km를 끌고 갈 때 운송비 있죠. 이거 하고 여기서 몇 킬로 줄여서 200킬로 줄여서 1000킬로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보낼 때 운송비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서 입지에서 무게를 줄여서 보내는 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원료 재앙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콜라를 만약에 100리터를 생산을 할 때 그죠? 원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원액을 100리터를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콜라 못 마실 테니까. 그러니까 원액은 한 5리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100분의 5니까 0.05죠. 1보다 작잖아요. 근데 원료를 원액을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나머지 부족한 95%는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거는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잖아요. 자, 원료 산지에서 여기 원액이 5리터인데 여기에다가 95리터의 물을 만들어 추가해서 100리터 만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보낼 때 운송비하고 5리터를 끌고 시장으로 와서 여기서 95리터의 물을 채워서 여기서 팔 때 하고 수송비는 어느 게 적게 들어가겠어요? 시장으로 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전체적인 생산비가 더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5페이지 가시면요. 맨 위에 원료 지수라고 나와 있죠. 상단에 박스에 이제 식이 있죠. 식 밑에 가면 동그라미 A에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감소될 경우는 원료 지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B에 보면은 제조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는 원료 지수는 1보다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지향 입지라고 돼 있죠.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섬유산업이라든가 왜 신발 산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 영남 내륙 지방이 원래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쪽에서 항상 불리하다고 그랬다고요.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신발 산업이나 섬유 산업 등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지향적인 입지 있죠.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죠. 정유 산업의 예를 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 직접 경제 효과도 최적 입지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입지 요소로 평가했다라고 되는 거죠. 공통의 원료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가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그런 산업이라고 그러면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울산에 가면은 H 자동차 그 단지 있죠. 예, 거기 가면은 그 자동차 공장만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도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완제품 만들 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 형태 예라고 해서요. 밑에 가면은 원료 지향 입지라고 돼 있죠. 원료 지향 입지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로 가면은 시장 지향 입지라고 돼 있죠.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노동지향적인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에 가면 직접지향적인 산업이 있죠. 그래서 직접지향적인 산업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산업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거고요. 자유입지형 산업은 대부분 수송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들을 자유입지형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 가시면 중간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적환지점에 입지하는 거예요. 적환지점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원유 얘기했는데요. 원유는 주로 이 선박을 통해서 수송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에 입항을 하냐면 부산에 입항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죠. 예, 그러니까 내륙에 철도를 따라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어서 다시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환이라는 거는 이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환자가 바꿀 환자고 바꿔서 쌓는다는 얘기는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쯤에만 공장이 있더라도 내륙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부산 주변에는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산업단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운송선이 바뀌어도 추가적인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곳에 공장이 입지되는 것을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총 운송비가 최소인 수송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용어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또 자르냐면 뒤에 보면 이제 레일리하고 이제 허프하고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나오면은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이제 계산에 대한 논리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시장론에 대한 끝나고 정책론까지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정책론을 그리고 매주 자료 받으시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복습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자료로 수집만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4월까지 빨리 한번 쭉 듣고 난 다음에 남아서 이제 공부들 해야 돼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 페이스로 가면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예?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라고 하면 모의고사 꼭 보시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